요 차를 잘 보세요. 저 차랑 오토바이가 지나갈 겁니다. 풀박차는 목격 차량이에요. 오토바이 지나가죠? 그리고 앞차가 깜빡이 킬 거예요. 깜빡이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쿵! 사각지대죠? 그리고 여기는 버스 정차로 시행되는 시간인데요. 근데 점선입니다. 오토바이가 다른 차보다 좀 빠르네요. 빠르게 가면서 이때 오토바이가 요차 때문에 살짝 이렇게 틀어서 갑니다. 옆에 3차로 가고 있어요. 오토바이가 3차로 가고 있는데 3차로 가는 차를 못 보고 완전히 나란히 가는 사각지대라서 어떻습니까? 100대 빵입니까? 아니면 오토바이가 버스 정차로 간 거? 그것 때문에 100대 빵 아닙니까? 여러분들의 100%가 100대 빵이라고 하셨습니다. 버스 전용차로 점선 구간이기 때문에 갈수 있고요. 속도요? 조금 더 빨라 보이죠? 조금 더 빨라 보여요. 속도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요. 네, 사각지대에 놓인 그 차를 못 본, 오토바이를 못본 상대 차의 100% 잘못을 보입니다. 그런데 자동차와 오토바이 양쪽 보험사에서 100대 빵은 아니고 오토바이에게도 10 내지 20% 있다고 얘기했답니다.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, 아니, 내가 뭘 잘못했어요? 그러면서 경찰에 접수가 됐답니다. 문제는요, 이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안 돼요. 종합보험 되면은 그냥 보험 처리 끝나고 벌점과 범칙금만 받으면 되죠. 경찰에 접수되더라도. 책임보험밖에 안 된답니다. 이제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까 합의가 필요해요. 합의 안 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. 근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릎을 다쳤대요. 골절상이래요. 큰일 났습니다. 골절이면은 한 8주가 나올지, 12주가 나올지. 종합보험 안 되면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. 12대 중과실은 아니죠? 형사 합의만 되면은 그냥 공소권 없어요. 합의 안 되면 벌금 내야 돼요. 근데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100대 빵이잖아요. 판사에 따라서 오토바이에게 10%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, 그러나 100대 0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. 벌금 내고 끝날지, 재판받아서 만약에 진단이 12주 나왔다.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지, 나중에 합의 안 돼요? 그럼 실형 선고될 수 있어요? 이렇게 될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. 합의만 되면은 그 순간에 끝나요. 경찰에서 합의되면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. 검찰에서 합의되면은 거기서 공소권 없음. 법원에 넘어간다음에도 1심 판결 선고되기 전에만 합의되면 공소 기각이에요. 근데 1심 판결 선고된 다음에 합의되는 건 양형에만 형만 좀 깎아줄 뿐이에요. 그래서 합의가 되려고 그러면 1심 판결 선고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저게 어차피 책임보험에서 대물이 2천만 원까지 되잖아요. 저거 처음부터 100대 0 인정해줬으면은 그냥 100대 0으로 딱 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. 그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고, 그리고 나중에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하면서, 그러면서, 아, 사실은 제가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거 상대가 알더라도 그때는 제가 모든 걸다 해드리겠습니다. 그랬으면은 경찰에 접수 안 됐을 텐데요. 지금은 이미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이 요번 주 목요일까지 합의 안 들어오면 검찰로 넘긴다. 검찰로 넘어간다니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근데 도대체 100대 빵이냐 아니냐고 왜 중요합니까? 그랬더니, 아, 답변이 좀 특이합니다. 내 차가 240만 원 나왔어요, 수리비가요. 그러면 오토바이 보험사로부터 10 내지 20%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10%면 24만이고, 20%면 48만 원이에요. 또, 저랑 동승자랑 다쳤어요. 거기 90대 10만 되더라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잖아요. 아니, 저거 뭐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? 염좌 정도겠죠? 그럼 치료비가 건강보험을 하면 되잖아요. 저 건강보험 됩니다. 12대 예외사유 아니고, 내가 지나가다 넘어져 다친 거나 저렇게 다친 거나. 그런 거몇푼안 돼요. 근데 내차 수리비 240만 원 중에 1, 20% 받으려고, 나랑 동승자 치료비 받으려고,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에도 못 막게 생겼습니다. 지금이라도 빨리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100대 빵입니다. 아니, 이게 100대 빵이 아니라 500대 빵인데 제가 잠깐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데요. 책임보험에서 모자르는 거 제가 100% 책임지겠습니다. 그래서 합의되도록 하십시오. 검찰에 넘어가서 구공판 되면은 불안해집니다. 합의 안 하면 약식 기소되더라도 1주당 50만 원씩 칠 거예요. 그러면 8주면 400만 원이죠? 12주면 600만 원이죠? 초기에 합의하십시오. 그래서 일단 다만 얼마를 들고 가세요. 자, 일단 제가 얼마 좀 갖고 왔습니다. 위로금으로요. 그리고 책임보험에서 모자란 거 제가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. 각서 쓰고요.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허는 의사 합의 좀 해주세요. 그래서 경찰서 일단 끝내세요. 형사를 끝내고, 그 다음에
책임보험에서 모자라는 거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십시오. 종합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. 그리고 작은 것 때문에 일을 키우지 마세요.